유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신상 발언 한 2분만 하고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임위장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실제 국방과 관련된 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가행진에 국한해서 시가행진 때 우리 사관생도들이 한 3주 정도 수업을 전폐하고 한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 학사 일정까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식 시가행진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때 앞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이것은 이적 행위이다. 북한을 돕는 행위다라고 비난을 저보고 했었고요. 한 분은 더 가가린 것이 저의 인격도 그걸 심대히 손상을 시켰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패륜적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고 또 바로 가도록 하면은 그것이 패륜인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하는데 여기 있는 군 출신들은 국방부 국정감사 지적하면 다 패륜적 행위입니까?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은 군이 지금 이렇게 불철주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군에 비판하면은 이것이 패륜적 행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개인의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심세한 신상에 대한 공격이죠. 이것은 도를 넘는다고 봅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비판은 하되 비난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이 너무 아쉽고요. 관련 분들은 저한테 사과하고 안 되면은 저는 법적인 바로 7분 드리세요. 만약 사과를 하지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법적인 것까지 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좀 우리가 각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또 상대에 대한 비판은 하되 비난까지는 가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국군의 날 나왔으니까 국군의 날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저는 국군의 날을 보면 늘 조마조마하는 지점이 있어요. 국민들도 그렇고요. 국군의 날 행사를 아주 이번에 많은 장병들이 진짜 한 3, 4주 훈련을 해서 아주 완벽히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 허점이 하나가 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부대 열중시허가 지금 올해까지 3번인데 제대로 이것이 딱 박자가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조마조마하건데 우리 경호처장까지 하셨으니까 대통령님은 이런 거 예행 연습 안 합니까?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는 정군을 지휘하는 아주 국군이라는 엄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설명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군에 안 가서 다녀오신 대통령님은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날 행사 때와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안 오셔갖고 제가 참 이해를 못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3년 동안, 3년 내내 그랬잖아요. 대통령님께서 부대 열중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전에 사회자가 먼저 인터셉트해서 그러니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회자하고 됐습니다. 꼬였잖아요, 이번에는. 첫 해는 못 하시고 둘째 때는 지휘자가 하고 이것은 사실 연습량의 부족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좀 국방부에서 하든 좀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임종덕 의원입니다. 방금 김병규 의원께서 본회의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때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먼저 국군의 날 행사 참석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을 했고 불참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참석 의사를 통보해서 준비단에서는
제자리 옆에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통보 없이 10시가 다 됐는데도 안 와서 확인하니까 불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의 국방위 간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냐,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두 번째,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행사는 군사를 기약하거나 독재국가에서 한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를 기약합니까? 독재국가입니까? 유럽이나 미국, 나토에서도 시가행진은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일병식을 닮아간다. 이런 것들이 군을 비하하고 욕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VIP만 공격하고 비난했지 군을 못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생활을 해보면은 부하 앞에서 사단장을, 군단장을 욕보이면은 그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하들을 욕보이는 게 아닙니까? 행사가 보여주기식 안보가 아님을 군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직업 군인을 했다면 다 압니다. 근데 단 한 가지도 장점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점만을 부각하면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행사를 폄훼했습니다. 제가 인격을 심대하게 손상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아는 선배입니다. 사관학교 선배이자 군 선배였고 제가 직접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아픈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도 많이 아파요. 왜 이렇게 되어야... 네, 주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병주 의원님, 방송 가십시오. 빨리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시고요.